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 바로 네.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죠. 지금 이쪽 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네. 삼성이니 LG니 SK니 배터리 만드는 곳들인데 현대차와 이 배터리 제휴를 위한 아주 물밑 작업이 굉장히 심한 모양입니다. 네. 이제 어제 이제 정의선 부회장이 오창에 있는 LG 화학 공장을 가서 네. 구광모 LG 회장을 만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우리나라 모든 언론사가 이걸 이제 굉장히 주요한 뉴스로 다뤘단 말이에요. 경제부 기자들이.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쭉 이제 뭐 여러 이제 매체들의 제목을 봤는데 아주 상반된 아주 재미있는 제목이 네. 두 개가 떠서 동시에 내가 기사를 봤어요. 하나는 당신의 배터리가 되겠소. 삼성, LG, SK, 현대차 모시기. 구애작전. 이렇게 제목을 뽑은 언론사가 있고 또 하나는 정의선 차세대 배터리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간다. 무조건 달려갈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한 언론사에서는 LG, 삼성, SK 이 배터리 3사가 네. 야, 큰 손인 이 정의선 부회장을 모시려고 서로 이런다라는 이제 논조로 이제 기사를 쓴 거고 네. 또한 그 언론사에서는 정의선 부회장이 차세대 배터리가 있는데라면 이거 없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이거 확보하러 다닌다. 이런 네네. 이제 논조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행보인데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지에 대해서 아주 극명하게 그리고 대부분 이제 중간지대에 있는 논조들은 코리아 팀이 뜬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 3사를 비롯한 현대차가 전략적 조율해서 코리아 드림팀이 뜬다. 뭐 이런 류의 굉장히 그 긍정적인 두의 기사를 많이 썼는데 네. 자 어제 이제 팩트를 말씀드리면 정의선 현대차 그룹 부회장과 이제 주요 관계 임원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충북 청주의 LG화학 오창 공장을 이제 방문을 했고 당연히 이제 구광모 회장을 비롯한 또 아주 수뇌부들은 아주 극진히 이제 맞았다는 거죠. 네. 두 시간 동안 사실 LG 그냥 의전을 한 게 아니고 LG 그룹의 그 저 배터리 산업의 사업의 아주 핵심적인 고위급 엔지니어랑 토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왜 시사점이 있냐? 지난달에 누구를 만났냐면 정의선 부회장이 삼성 SDI 천안 공장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네. 부회장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면서 야 이게 사실은 LG 그룹하고 지금까지 한 20여 년 동안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그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삼성이랑 뭘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그때 나온 게 전고체 배터리 뭐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두 번째로 LG 그룹을 방문하게 됐는데 기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LG 그룹에서 먼저 초대를 했다는 거예요. 삼성을 가니까 야 그 20년간 거래해왔던 우리 회사 기술도 한번 보러 오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이런 얘기를 할 경우에 아니 나 시간 없는데 이렇게 되면 빈정상하는 거죠. 당연히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고 그리고 이제 다음 달 초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또 직접 만난다. 그러면 3사를 이제 돌아다니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언론사에게 맞죠. 어디든 달려가는 모습이나 네. 내막으로는 한번 보십시다 한 건 저쪽이다 이거예요. 네, 같은 사안이.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한병화 위원님은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만은 현대차 그룹이 사실은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 있다. 현대차 그룹이? 왜냐하면 그 LG 화학 자체가 네. 어쨌든 글로벌 1등 아닙니까? 그리고 삼성 SDI라든지 SK 이노베이션도 어떻게 보면 저 그룹 차원의 어떤 사운을 걸고 이 산업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사실 지금 현대차가 그러면 조그만 회사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전기차 하이브리드를 포함해서 네. 매출 기준으로 저 대수 기준으로 세계 2위입니다. 2위? 예. 지금 2위예요. 네, 도요타 이후에 전기차 하이브리드 이른바 친환경차라고 하는 카테고리에서 2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체로 뭐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내년에 현대차 NE를 시작으로 해서 제네시스 JW, 기아 CV 등 네다섯 종의 전기차 신차를 출시를 하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순수 전기차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코나라든지 기존
화석 연료차의 전기차 네. 버전이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순수 테슬라의 예를면 뭐 모델 3다 이런 것처럼 이제 순수 전기차로 승부를 이제 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제 배터리가 중요해지고 네. 그리고 사실 이제 화석 연료의 시대가 화석 연료차의 시대가 이제 간다라는 건 이제 뭐 거의 명확한 한 사실인 것 같은데 일부 이제 뭐 디젤이라는 가솔린차가 뭐 수명을 어느 정도 연장해 가겠으나 어쨌든 전기차, 수소차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친환경차가 전 세계를 이제 그 풍미하는 세대가 이제 다음 세대라고 볼 때에 과연 글로벌 탑10 그 자동차 메이커 중에 트랜스포가 어디가 가장 유리한가 생각해 보면 저는 현대 기아차라고 보는 거예요. 왜? 저번에도 한번 자동차 애널리스트 나와서 레가시라는 게 있다는 거죠. 네. 벤츠, BMW, 뭐 아우디 그리고 혹은 뭐 링컨 컨티넨탈이다 또 어? GM이라도 포드라 이런 그 굉장히 오래된 브랜드는 이거를 버리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죠? 독립된 어떤 예를 들면 그 버전의 BMW 무슨 전기차 버전이 나올 수 있어도 이걸 다 없애버리고 전기차 업체로의 변신이 네. 현대차 기아 현대 기아차만큼 그 편하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쨌든 글로벌 그 탑티어의 네. 배터리 회사를 바로 옆에 두고 있고 그리고 정부가 또 그린 뉴딜을 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도 서로 협조해서 뭐 좀 해보시라고 아, 이런 얘기가 지금 안 왔다 갔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나는 거고 또 그런 만나는 과정에서 굉장히 생산적인 시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 중에 전기차로의 이전 혁신은 현대기아차 그룹이 가장 유리하고 또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네. 수소차 포함해서 굉장히 그 유리한 입장으로 갈 게 뻔하고 또 국내 3사 배터리 업체들 간에도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지면서 현대차에게 자기 배터리의 어떤 기술 혁신을 적용시켜보는 그죠? 이제 그런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된다면 적어도 다음 차세대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차 시장에서는 네. 현대 기아차가 그 어셈블, 그러니까 차 메이커로서 튀어나가고 약진하고 우리 배터리 3사 역시도 글로벌 마켓 시어를 아주 든든히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이번에 좀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기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사가 다 맞다. 둘 다 이렇게 해야 된다. 당신의 배터리가 되겠다는 입장도 앞으로도 계속 견지해주고 네. 정의선 부회장 입장에서는 정말 새로운 배터리가 있다면 어디든 달려갔다. 근데 외국으로 가지 말고 네? 아니, 가까이 있는 제일 잘하는 회사가 다 우리나라에 그렇죠. 있는데 뭐 네? 청주에 뭐 이런 데 가면 되죠. 네. 아산, 천안 가고 다 모여 있잖아요. 요즘 같은 데 이쪽에 외국... 제가 볼 때 네. 크러스트가 될 수 있다. 전기차 배터리에 다 그 지역적으로도 그러니까 청주요? 네, 청주 뭐 아산 뭐 이런 게 뭐 천안 이런 게 다 그 비슷하잖아요. 청주 좋습니다. 범 영진 에어링인가? 어쨌든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다 이렇게 보고 네. 그 어제도 뭐 그 수소 관련된 테마주들 또 뭐 전기차 친환경 관련된 테마주들이 주시장에서도 두 사람의 어떤 회동을 반기면서 상당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이 분야에 대한 투자 그리고 정부의 그린 뉴딜이라는 어떤 정책이 네. 맞물려지면서 앞으로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산업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제 친환경 차의 매출 2위다. 네. 대수 기준으로 2위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LG화학이 전기차 1등이다. 전기차 배터리 1등이다. 네. 이런 얘기도 SK그룹도 SK에너지라는 SK이노베이션이라는 정유업체가 이제 배터리 회사로 전환. 아 그래서 우리 기업들도 그냥 안주하고 있지 않는다. 뭔가 새로운 환경에 계속 적응하려고 노력해 가고 있는 거구나. 네. 세계 1, 2위라는 수식어를 이런 이제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하나 두 개씩 붙일 수 있다라는 건 상당히 긍정적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잘 해나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유럽은 뭐 맨날 친환경 쪽 얘기하더니 유럽 브랜드들 중에 전기차를 이렇게 잘 만드는 데는 아직 없군요. 생각해 보니까 뭐 벤츠니 BMW 그게 이제 레가시라는 거죠. 자동차 유럽에서 제일 먼저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너무 네. 잘 나가는 게 오히려 발목을 잡는다. 아니 그렇지 않겠어요. 그거 지금 100년 동안 쌓은 공든탑을 뭔가 혁신적으로 밑장부터 다 빼려는 그런 시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되겠냐 이거예요.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뉴스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뉴스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감염이 잠시 우리가 좀 잊고 있었는데 예. 900만 넘었습니까? 900만 넘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이제 네. WHO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900만을 넘어서 대체로 그 어제 오후 3시 20분 기준으로 네. 세계 표준시 기준으로 900만 9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절반이 유럽 대륙과 미국에서 발생해서 유럽이 제일 많습니다. 253만 명이고 미국이 228만 명. 그러니까 미국이 유럽 전역 합친 거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죠. 근데 요즘에 이제 뭐 남미라든지 인도라든지 또 동남아시아 이런 데들도 굉장히 많이 퍼진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특히 최근 일주일 사이에 100만 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최근 일주일입니다. 지금 누적 그 확진자 수가 900만 명인데 최근 일주일, 어제부터 네. 일주일 전까지 100만 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을 한 거고 미국의 굉장히 많은 주에서 다시 신기록을 세우고 있고 네. 하루 확진자 기준 3만 명을 넘어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19에 관련된 거는 굉장히 걱정스럽다. 그러는 사이에 또 우리나라에서도 부산항이 뚫렸다. 네. 러시아 이제 화물선에서 선원들이 집단으로 16명이 이제 확진되는 승선원이 21명인데 16명이 확진됐으니까 거기는 다 걸렸다고 봐야 되는 거죠. 부산항에 정박한 러시아 선원인데 네. 네. 냉동 화물선인데 러시아 선원들 16명인데 이게 그냥 있었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 하역 노동자들도 왔다 갔다 했을 거고 접촉을 했을 거고 네. 그래서 이제 네. 부산 이 관련해서 160여 명이 대거 격리가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아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초반에 왜 그 일본의 뭐 크루즈선 뭐 문제가 심각했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뭐 그 정도 규모는 아니나 어쨌든 우리의 어떤 그 외국인의 어떤 감염으로 인한 내부의 전파 이런 것들도 사실 이게 점검이 됐으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이 선원들이 뭐 부산시내에서 활동을 했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됐을 뻔했냐. 지금 일단은 항 내에서 일단 격리가 되는 네. 그런 상황 같습니다만은 여튼 절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고 글로벌리 보면 이제 저개발국 또 저소득 국가들로 확산되는 그런 모습이 더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일주일 동안 100만 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나마 유럽, 미국, 그죠? 일본, 한국, 대만 이런 데들인 이런 네. 데들은 중국은 또 전체적인 뭐 통제가 가능한 나라니까 그런데 소득 수준도 낮고 이 방역 체계도 미비한 네. 신흥국들로 퍼져나갔을 경우에 물론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미국이나 유럽 혹은 중국, 한국, 일본보다는 낮을 수 있으나 어쨌든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걱정스러운 그런 양상을 또 보이고 있다라는 조금 아쉬운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뉴스는요. 저희도 사실 미리미리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만 금감원에서 주식 리딩방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는데 예. 여기 진짜 좀 사기치는 사람들 많죠. 저는 이제 주식 리딩방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리딩이 뭐예요? 무슨 뜻이죠 이게? 리딩? 뭔가 이렇게 좀 끌어준다는 거예요? 끌어준다는 거예요? 읽어준다는 거예요? 난 이것도 이런 용어를 저는 조금 좀 주의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리딩한다는 건 좋은 거거든 사실. 좋은 의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결코 이건 리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끌어당기는 거야 이거. 풀링이야 풀링 리딩이 아니라. 아 풀링. 네? 주식 풀링방. 네? 사기꾼들이. 아니 굉장히 창의적인 생각 아니에요? 아, 지금 막 생각한 거야. 리딩에서 풀링으로 사고의 전환. 혁신적인. 근데 이제 잘 리딩하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허위 과장 광고에 불공정 계약 체결에 주가 조작, 무등록 투자 자문 등 다양한 불법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이런 얘기가 이제 기사에 났는데 네. 이것도 이제 채널도 굉장히 다양해요. 카카오톡,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진짜 많아요. 네, 그래서 아니 무슨 저 여러분 제가 하나 개념 정의를 해드릴게요. 애널리스트라 하면요. 면허를 받은 증권회사 혹은 투자 관련 회사 뭐 예를 들면 자산운용사에도 자체 애널리스트가 있으니까요. 네. 혹은 경제연구소 같은 공인된 기관이나 금융회사에서 정식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애널리스트라고 합니다. 네. 예, 이게 무슨 무슨 애널리스트의 증이 있는 건 아니라 아마 거기에도 보면 그분들도 뭔가 있을 거예요. 예, 우리 저
금융투자협회라 이런 거 자격을 갖춰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아무도 인정하지도 않고 조직도 없는데 내가 애널리스트요 이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수익률 보장한다. 네. 종목 적중률 몇 퍼센트다. 뭐 이런 용어를 쓰는 거 있잖아요. 말도 안 이거는 되지. 이거는 뭐 그 사람 유명하고 안 유명하고 이건 절대 그거는 가능하지도 않고요. 네. 그래서 주식을 누군가 리딩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특히 종목을. 아, 그럼요. 네, 저희 3프로TV도 아주 간헐적으로 뭐 이 대화를 하다 보면 종목이 간헐적으로 언급이 됩니다만 그때마다 제가 이 종목은 공부하라는 말씀입니다라고 꼭 첨언을 하는 게 주식은 맹목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네. 여러분들의 시장관과 여러분들의 주식을 고르는 힘과 여러분의 매매 패턴으로 하는 것이지 네. 누군가의 전적으로 의지해서 끝까지 돈을 벌 수도 없고 그럼요. 또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도 없다라는 걸 재차 말씀드리고요. 주식 리듬강의 3프로라든지 김동환이라든지 정프로도 있더만. 아, 있어요. 그게 좀 엉뚱한 거지. 정프로. 왜요? 아, 그런 거예요? 꼭 지식이 많다고. 네. 저 잘. 하여튼 저희가 조치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네. 뭐 계속 생기고 있어서 그런데 네. 네, 저희는 절대 사적으로 또 회사 차원에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또 카카오톡이라든지 네. 넷플릭스 이런 아 좀 뭡니까 네, 뭐예요 그 텔레그램 이런 데다가 뭐 해놓고 주식을 리딩하지도 않고 네. 풀링하지도 않습니다. 네. 여러분 네, 같이 공부하시고요. 네. 네, 여러분들의 관을 가지고 오랫동안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소비자 경보주의 너무 많아져가지고 요즘 동학개미 운동이니 해서 또 젊은 분들 포함해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증시 위기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시장이 벌어졌다고 생각하고 이런 일을 하시는데 가급적이면 건전한 투자 채널을 좀 만드시고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제가 뭐 조금 외람됩니다만 따끔하게 한 말씀 드리자면 여기 사기치는 사람들은 뭐 무조건 나쁜 사람들인데 여기 들어가서 저 이렇게 막 손해 보고 하시는 분들도 반성해야 됩니다. 그 마음이 뭐예요? 조금 공부하기 싫은 마음에 빨리 돈 벌고 싶은 마음 이런 욕심이 좀 작용된 거 아니겠는가? 이분들도 난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한테도 참 많은 문자가 옵니다. 아, 유혹도 많이 오고요. 하지만 가지 않습니다. 저희한테는 최소한 좀 보내주지 말아주십시오. 저희한테도 많이 옵니다. 아, 문자가요? 저한테도 많이 와요. 리딩해 주신다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거는 정말 여러분 저 절대 속지도 마시고요. 뭐 누가 여러분의 수익을 보장해 줍니까? 뭐 그렇게 따지면 뭐 여기 진짜 검증된 전문가들 뭐 맨날 나오시는데 나는 뭐 한 2만 프로씩 받아야죠 그러면. 맨날 나오는데 또 반은 또 맨날 욕 먹잖아. 이게 진짜 검증된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데도 그런데 저 그런 거는 전혀 여러분 현혹되실 필요도 없고요. 예, 소비자 경보 전에 예, 그런데 아예 그냥 들어가지도 마세요. 예, 근데 거기 진짜 별별 전 이제 한번 들어가 봤구나. 아, 한번 들어가 봤어 한 번. 그래서 이제 단톡방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 하나 했더니. 와, 뭐,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물론 이제 전 못 네. 들어본 종목이 많습니다만, 네. 그 종목이 뭐, 당장, 저, 내일 모레 뭐, 얼마 저 뚫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예를 들면, 목표가는 한 20만 원인데, 그것까지 가시지도 말고, 한 13만 원쯤에서 네. 먹고 나오라는 거예요. 지금 한 네. 2만 원인데. 야, 그 말 들으니, 조금, 그럼 한 4만 원까지는 얘네들이 어떻게든 끌고 갈래나? 이런 네. 생각을. 아, 근데 사실은 네. 이게 주식을 비교적 감도 좋고 또 분석적이고 잘하는 일반인도 있어요. 주변에 보면 직장에서도 그렇잖아. 뭐 하실 수도 있죠. 네. 아, 뭐 보면 얘기하다 보면 야, 이 선수 촉이 좋은데. 그런데 이게 그 사람 따라 한다고 해서 그 수익률이 곧 나온다. 그렇죠, 맞아요. 절대 네. 아닙니다, 여러분. 네. 아,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뭐 저 누구예요? 뭐 우리 정채진 프로니 뭐 이런 사람들 잘하잖아요. 근데 뭐. 시금을 전폐하고 거기 가서 재진아 나 좀 살려줘 뭐 그러면 되지. 근데 절대 그게 내 거가 안 돼요. 네네네. 네, 그리고 그걸 다 오픈할 수도 없는 거고 그거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네, 주식은 여러분 스스로 네. 저희가 이렇게 계속 경제에 대한 얘기 또 금융시장에 대한 얘기 또 산업에 대한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드리는 게
그런 것들이 다 격해요. 여러분들의 내부에 쌓여서 여러분들 역량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관이 생기고 여러분들의 투자 수익률이 여러분 네. 것이 되는 그런 길고 긴 여정이니까요. 같이 하시죠. 네. 네. 그리고 저 가끔 그 VIP 뭐 이렇게 회원 하라고 그래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진짜 정보를 또 더 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몇십만 원 많게는 뭐 기백만 원까지 받는 경우들도 있는데. 아, 그냥 운조커피 사드세요. 네. 운조커피.